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 바로 이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반도체용 유리 기판을 향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본격 양산 준비에 돌입하면서 관련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유리 기판에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오늘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유리 기판 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 유리기판입니다. 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김대중 대표와 함께 유리기판 투자 전략을 알아봐야 될 텐데 아까 네. 자동차 부품주들은 쉬어가고 있다가 이제 상승을 기대하는 그렇죠. 쪽이고 유리기판은 지금 한참 달리고 있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접근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네. 주식경원에 미인주 투자를 하라는 네. 경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케인즈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은 미인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핫하고 부각되고 이슈화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라는 얘기거든요. 최근까지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때 AI 반도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AI 반도체 종목들이 가장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방산 업종이 최근까지 가장 핫한 업종이었죠. 그렇죠. 숫자가 나오고 있는 이슈화된 관심 종목들. 이들 종목이 시장을 최근까지 움직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종목들이 이제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흐름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유리기판. 자율주행이 될 것입니다. 유리기판 같은 건 지난 4월 초에 한 번의 상승이 있은 이후에 4월 중순부터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숫자가 나오는 측면에서 자율주행과 유리기판이 어느 정도의 시장 그 이슈와 테마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선점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네. 앞서 우리 아나운서가 이제 인텔과 AMD가 유리기판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시제품과 양산이 보다 빠른 시기에 양산을 할 수 있는 지난 그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선점효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 대비해서 빠르게 현재 유리기판 사업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미인주에 투자하자. 그리고 선점 효과에 대해서 판단해봤을 때 유리기판 관련 이슈는 좀 더 진행사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시점 관심을 가셔도 되는 섹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시장에서 최근에 가는 말에 좀 올라타는 게 훨씬 네. 더 수익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거 아마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 체감을 하실 텐데 그럼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최근에 계속해서 어제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은 어떨지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반도체 기판이라는 것은요, 반도체 칩과 컴퓨터의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부품입니다.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겉이 울퉁불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회로 구현이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리로 만들게 된다면은 유리는 매끈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미세한 회로 구현이 가능한 건데요. 열과 휘어짐에도 강하기 때문에 이 유리 기판은 꿈의 기판이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관련주들 어제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다시피 YCK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필옵틱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8%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벌써 두 기업 모두 다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8.7%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KC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 안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가에서도 SKC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삼성전기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3%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요. 어제 장에서는 1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떠한 기업을 보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유리기판 관련 주가 흐름을 체크해봤는데 간단하게 조금 전에 나온 실적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실적 조금 전에 공시 올라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646억 원 기록했다라고 공시가 올라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줄어든 수치입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LG화학 영업이익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었어요. 그리고 눈높이를 좀 낮게 잡아서 시장 예상의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한 2,300억 원대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시장의 예상은 조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어제 LG화학이 조금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LG화학 출발할 때 흐름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동시효과 아직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LG화학의 주가 흐름 어떻게 출발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유리기판 이야기를 이어가 봐야 될 텐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신기술이다, 그렇죠. 반도체 쪽에 또 패러다임을 바꿀 거다, 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볼까요? 탑픽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네. 어제 또 이슈가 있었죠?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실적 발표도 이슈도 있었는데 삼성전기를 유리기판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야 할 두 가지 관점으로 네네.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기가 생산하고 있는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그 부품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에는 한 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반 차량에는 한 2, 3천 개 들어가고 네. 휴대폰에도 수백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는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필름에서 조각을 내서 이제 그 전기량을 조절하는 이 완충작용하는 범퍼를 만드는 부품이거든요. 그럼 필름에서 유리기판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호환되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시장에서 SKC와 함께 가장 선두 기업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인텔이라든가 AMD 같은 기업들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삼성전기나 SKC 같은 회사들이 후발주이긴 하지만 양산과 시제품을 먼저 내놓을 수 있다라는 이런 독점적인 흐름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삼성전기를 말씀드리면 삼성전기 지난해도 무겁지 않았어? 박스 내에서 오르면 종목이었죠. 빠지고 네. 빠지면 또 올라오고 이 종목은 투자 가치 측면에서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 않아. LCC 수혜를 잘 못 받더라고요. 그렇죠. 삼성전기가. 그런데 우리가 시계를 조금만 뒤로 더 돌려서 흐름을 판단해보게 되면 삼성전기가요. 2020년, 21년, 22년 이때 흐름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 대형주 내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삼성전기는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에서의 흐름에 주가 반영이 되는 종목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에서의 흐름에 주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대형주에 관심이 지대하게 늘어날 때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시장이 가야하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에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과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의 내용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이제 예탁금도 55조 이상의 예탁금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기존의 소형주나 작은 종목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으로 운영을 하셨다면 네. 이제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도 기술력과 실적이 또 안정적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선호하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기판과 자율주행과도 접목시킬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 내에서의 관심 요구되는 지점에서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뭐 전일 종가 수준에서 진입한다고 해도 큰 부담은 없는 자리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런가요?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만 원 지금 뭐 주가 수준에서 한 1%, 2% 정도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격도 무난한 가격 수준에서의 흐름이고요. 목표 가격이 한 17만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종목으로 흐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내에서 딱히 어떠한 종목을 찾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삼성전기 종목에 대해서 현 시점 투자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기 작년에부터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16만 원만 맞으면 떨어지고 그렇죠. 진짜 금쪽이 같은 종목인데 네, 네. 이번에는 돌파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목표가 17만 원이기도 돌파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네.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기 어제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또 어제 컨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유리기판 쪽에 대한 투자나 이 수요처 개선도 계속 지속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갈 텐데 어제 삼성전기랑 또 엮였던 종목들이 네. 캠트로닉스나 YC캠이나 필옵틱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같이 좀 협업을 하겠다. 그렇죠. 이런 종목 중에서도 하나 좀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 내에서 주가 탄력도의 강함이 이제 바뀝니다.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종목 특이점에 있어서 이 흐름에서는 뭐 캠트로닉스가 강했고 이 흐름에서는 또 그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회사의 내재 가치나 사업 구조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볼 때 안정적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회사. 저는 필옵틱스가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삼성전기는 대형주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네. 한다면 필옵틱스는 약간 소형주 개념으로서의 작은 종목 개념으로서 접근이 가능한 형태의 종목이다. 이렇게 다른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주가가 좀 가볍고 탄력적이고 움직임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선호하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필옵틱스에 대해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재료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나 반도체나 유리기판 또 OLED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미세하게 구멍을 들어서 유리기판 내에서 전극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전 고점 라인 부근에서의 최근에 오늘 주가가 이제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가격은 왔다 갔다 등락의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궁극으로 최근에서의 고점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35,000원 라인에서의 가격을 궁극으로는 돌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전 고점 라인에 대한 가격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장중에 또는 종가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조정이랄든지 종가상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흐름에서 저는 한 3만 원 정도 가격 차에서의 흐름의 진입 시점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무난하게 해당 종목에 대한 접근 가격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일단은 3만 5천 원 고점 라인까지는 1차 관점에서의 네. 목표가로에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자, 필옵틱스까지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 대형주 삼성전기 하나 봤고 중소형주 중에 하나 골라주셨어요. 자, 이렇게 핫한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 이성욱 차장님께도 알려드렸잖아요.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이제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핫하죠. 네. 우선 뭐 유리기판, 유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민감한 그런 소재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유리를 통한 어떤 그 이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기술력이 높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 TGV가 이쪽에서의 유리기판에 홀을 뚫는 어떤 건식이나 이런 좀 습식 같은 이런 기술력을 그전에 디스플레이 쪽 산업을 하면서 기술력을 많이 인정을 받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에서의 이 시장에서의 뭐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내재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캠트로닉스의 이 기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도는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적자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분기로 봤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지금은 뭐 300억 이상은 당연한 거고 그 이상에 대한 영업이 평가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캠트로닉스를 유리기판 관련주로서는 실적주로서 네. 앞서서 말씀하신 이 삼성전기와 함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지금 뭐 OS8 뭐 기업들도 그렇지만은 파트너십 많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파트너십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캠트로닉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앞서 삼성전기 이야기도 드렸는데 삼성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또 큰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실적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수혜가 있었죠.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게 크게 변화 없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매출은 72조 가까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영업이익도 6조 6천억 원 정도, 6조 6,060억 원인데 거의 저희가 예상했던 잠정 실적과 흡사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뭐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의 추정치가 예상보다 역시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충당금 환입 규모도 예상보다 컸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에 또 중요한 부분 포인트는 고대역폭 매물 HBM 쪽에서도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여줬을지 이것을 이제 컨콜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텐데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오늘도 저희 마켓나 일부 시간에 계속 삼성전자는 추적을 해봐야겠습니다. 장 출발할 때 또 어떤 움직임 보일지도 중요하니까요.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한번 주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앞으로 갈 자동차 부품주와 그리고 계속 핫한 유리기판 두 가지 이슈를 체크해 주셨는데 좋은 전략 감사하고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